네, 안녕하세요. 가북조사입니다. 오늘의 할 실험은 트레버 앤더슨 자이언트 괴물인 바로 데이 2027! 데이 2027과 SCP-682 갑파리의 대결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일단 이번에 새로 나온 괴물인 데이 2027 안개 낀 손님 먼저 소환을 할게요. 이 안개 낀 손님은 일반적인 본체의 그런 데미지 같은 거는 약한 편인데 그 막 소환을 하죠? 브릿지웜이랑 컨트리 로드 크리처를 이 소환을 하는 소환술사 같은 친구예요. 이 친구랑 과연 682가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지 한번 오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환을 했어요. 와우, 지금 거의 맵 크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이 친구 역시 크기가 어마무시하죠? 와, 멋있어 멋있어. 그럼 이제 한번 682를 또 소환을 해볼게요. 682 자, 682를 소환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682가 조금 귀여워 보입니다. 약간 682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 와우, 682 하지만 겁을 먹지 않죠. 역시 SCP 친구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강력한 친구다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를 무시하게 설정을 하고 둘이 과연 싸울지 일단 먼저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간다 간다. 682가 지금 달려들어요. 오, 뭐야? 이 뭐야? 어라?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아, 이건 좀... 아니, 덩치값을 못하는데요, 지금?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안 싸워, 안 싸워? 싸워야지, 싸워야지. 뚝배기! 오! 아니, 뭐야. 이렇게 쉽게 죽는다고? 와. 너무 생각보다 약해가지고 실망스러워요, 지금. 자, 오늘의 실험 결과. 안개 낀 손님, 데이 2027과 SCP-682가 만나서 싸우게 된다면 아주 가볍게 SCP-682, 가파리가 승리를 한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